지금부터 보시는 곳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 현관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좌측 우측 신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발장은 자이의 시그니처죠. 이 패턴 글라스가 들어간 신발장이 왼쪽 오른쪽 둘 다 색깔만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신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쪽은 뭐 평이한 일반적인 신발장의 모습입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현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현관에 발 디디는 디딤판, 화강석으로 디딤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문은 기본입니다. 전 세대가 이 3년동 중문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 방으로 쓰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여기 있는 붙박이장도 자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 품목입니다. 이 붙박이장 보시면 마감 자체가 자이스러운 마감이에요. 자이에서 많이 쓰는 이 오돌토돌한 악어 가죽 같은 이 질감이 느껴지는 이 마감.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핑크 골드 색깔이 나는 이 철로 된 마감. 네, 이런 게 상당히 고급감을 좀 더 돋보이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코니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인면 분할 이중창이 들어갑니다. 인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스텐으로 된 난간이 없죠. 난간이 없어서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샷시는 LX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가 있죠. 색깔은 아이보리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그렇다고 오크색도 아닌 중간 정도의 느낌의 샷시 프레임입니다. 자, 창문 위쪽은 열립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열리진 창문이 아니에요. 아래쪽은 열리지 않는 창문, 위쪽은 창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 침실도 첫 번째 침실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 여기는 붙박이장이 설치는 되지 않죠. 두 번째 방, 첫 번째 상황과 거의 동일하게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럼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곳. 욕실은 뭐 다 평이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욕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 다 까슬까슬하게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도 난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공용 욕실 그리고 안방 부부 욕실 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 곡도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팬트리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캠핑도 다니고 아웃도어 용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팬트리가 없으면 여기 방 하나가 여긴 창고가 돼야 되는 그런 운명이더라고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아트월은 밝은 색깔도 있고 어두운 색깔도 색깔이 크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거의 골라지는 것 같은데 사이는 역시나 톤에 맞게 약간 어두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면 분할 이중창, 거실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아래쪽도 탁 트여서 보이기 때문에 뭐 철제 난간이 있으면 솔직히 상부만 뷰가 나오는데 여기는 하부까지 창 전체가 뷰가 나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입니다. 대구에서 뭐 근래 본 것 중에 가장 심한 날인데 이 호 뷰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대구 83타워까지 한눈에 보이네요. 자, 다음 보실 곳 주방입니다. 주방 여기 상판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스톤이 들어가 있고 벽면도 지금 엔지니어 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판에 엔지니어 스톤은 기본이고요. 벽면은 강화를 하신 겁니다. 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자이의 특징이 묻어나는 그런 주방입니다. 여기 마감도 이렇게 좀 예쁘게 돼 있죠. 고급스럽게. 끝 전반적으로 쇠가 들어가는 부분의 느낌은 약간 핑크 골드, 그쪽 로즈 골드 뭐 그런 느낌의 색깔이 들어가는 철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옆으로 놔두기는 조금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세탁기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건조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의 다용도실이고요. 보일러는 린나이를 썼습니다. 린나이.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일반적인 면적의 안방이고 뭐 일반적 평이한 느낌의 안방입니다. 안방 바깥쪽 이 발코니 창도 전부 다 이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전망이 상당히 잘 나오죠. 자, 여기는 드레스룸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드레스룸이 들어가는 입구 문 여기도 보면 로즈골드로 그 붙박이장하고 똑같은 마감되어 있습니다. 악어 가죽 느낌의 벽이고요. 드레스룸 옷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옷걸이. 드레스룸 상당히 넓어서 옷은 여기다가 충분히 보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좀 고급스러운 거죠. 여기 시계, 넥타이, 뭐 귀중품들 여기다 딱 전시해 놓으면 되도록.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바닥 난방 들어오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형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